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게 하시니까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젠 괜찮아요. 내 죄 위에 빌리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게 하시니까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젠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쁘신가요? 왜 기쁠까요? 왜 기쁜가요? 하나님은 내 죄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왕 아멘. 이 고백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게 하시니까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젠 괜찮아요. 내 죄 위에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게 하시니까요. 우리 언약의 사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이라.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해요. 어제가 렘넌트 데이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 렘넌트 데이 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죠? 네. 오석진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신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분이 TV에서 봤던 모니터에서 봤던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몸사는 친구들 잠깐 내려가 주실까요? 선생님 이런 걸 잘하죠. 선생님의 장점입니다. 오석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찬양은 잘하시는데 몸찬양은 잘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막 떨려가지고 막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막 떨려가지고 앞으로 보실까요? 네, 오석진 목사님 혼자만 나오시면 그렇겠죠? 우리 장로님 네 나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영진 집사님 네 서성호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우리 최영배 장로님 나오세요. 이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 몸짱한 친구들 빨리 네, 중간중간 서주시고요. 네 자 뒤로 가면은 체인지합니다. 일자로 서주세요. 네. 네, 우리 친구들 크게 찬양할 수 있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해주실 분이 드물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저 너무 떨려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차게 찬양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몸 찬양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몸 찬양도 명품입니다. 네. 아우, 앞에 나와서 해주시기가 참 힘든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 드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사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어리지만 찬양해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사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자라나고 말씀의 빛은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
주시네. 상한 마음 곧 떠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비춰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고쳐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가 아닌데 올라왔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그 하나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 운동에 꼭 필요하신 분을 꼭 필요한 시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나와서 몸 찬양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오늘 예배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 오석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 한번 잠깐 듣고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교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귀한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음이 저에게는 큰 응답이고 또 앞으로 함께 걸어갈 렘넌트 운동의 여정을 기대하면서 또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또 너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모든 교육국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유년부를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유년부들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와 함께 우리 오석진 목사님 앞으로 사역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 어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무슨 주일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교 예배 드리는 주간입니다. 또 우리 필리핀에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기대되죠? 예, 그러면 영상 보고 우리 그 최영배 장로님 사회로 하나님께 선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저는 홍아람 전도사입니다. 지금 필리핀 단기 사역으로 와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필리핀 전통집입니다. 새롭게 이제 소식 업데이트한 거는, 여기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또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렘넌트의 뜰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한 텐트, 2인용 텐트 10개 정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여기 모여서 또 렘넌트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필리핀 오기 일주일 전부터 짓기 시작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식당 겸 또 사람들이 왔을 때 포럼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크기는 가로로 16m, 세로로 18m 이 정도 크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뒤에 아직 넓은 공터들이 있는데, 이곳에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것과 또 신학생들도 키울, 또 예배당도 만들어야 돼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수님이 지난주에 주일날 출발하셔서 이번 주에는 우리 산티아고에 춤을 켠 것 같은데. 이번 주간에 이제 산티아고에서 제네시스 지금 대학생 2학년이 하고, 또 렌스라는 제자 데리고 와서, 또 우리 밑에 마지막 쪽에서 우리 오늘 리자 전도님 동생 레아가 같이 와서 이번 주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캠프도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때려드는 저 동네에 애들 한 20, 30명 또 캠프도 하고, 또 각 가정에 방문도 해서 캠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4시간 정도 걸려서 산티아고로 올라가서 준사님 올라가서 팀 또 이렇게 캠프 하실 그 지역 산티아고 지역에 캠프하고, 또 우리 원래 산티아고 제네시스가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 못 온다 그랬는데,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올 수 있게 됐고요. 또 우리 갔다가 바기오 갔다가 저 밑에 또 마닐라 갔다가 또 거기서 또 팀사하고, 아마 자선님 다음 주에 요번 오는 주일날 금요일날 귀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드려진 또 우리 필리핀 선교 예배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필리핀에도 동일하게 역사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선교사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인도받을게요. 자, 오늘 우리 이때까지 뭐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WRC의 대표적인 또 모습 기억나는데, 우리 WRC를 마치고 또 하나 우리 HRC 마치고 우리 유년부 선교학교 마치고 또 집중훈련 마치고, 이 3주간에 또 방학 동안에 엄청난 이 여정을 여러분들 마치고 또 이제 예배 드립니다. 또 다시 우리가 또 가야 될 현장을 또 개학이라는 또 현장 우리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 수고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장로님 이번에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지난주 절에도 같이 뭐 전부 같이 했지만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너무 신나 보이고 고생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이렇게 헌신하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 지니지만 수고하신 우리 여러 은혜 받으신 이 언약 여정을 걸었던 우리 랩런트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박수 한번 드리고 이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선생님도 그렇고 잘 하기 힘든 길인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유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무한대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이제요? 이제 안 찾고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유년 무슨 된 거예요?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견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예. 어제 다 저녁에 다 찾아놨죠? 예. 못 찾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한 명 못 찾은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릴까요? 예. 다 찾은 것 같아요.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큰 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배경광 랩런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주 어차피 영등삼위세 남자 랩런트라는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는 한 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려 홍영세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어력을 주셔서 정확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 집중할 수 있는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가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창세기 뒤에 있죠. 예. 1254페이지 12장 3절.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받고 이제 홍명식 성사님, 오늘 그 성사님을 여기서 못 보지만 필리핀에서 계시는데 지금 영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공간 초월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유남부 친구들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게 행복하겠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성교사님도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들은 이번 주에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을 이번 주에 만나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사역에 대한 방향도 잡고 같이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전도할 때 그들의 모습을 좀 옆에서 봤습니다.
얼굴에 늘 행복한 얼굴.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뭔가 되게 기쁜 그런 얼굴들을 하는 표정들을 보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가 계획했잖아요. 아, 전도를 계획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여기 성사님 집에서 밤 12시까지 시청각 자료를 만들려고 밤새도록 그리고 색칠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쭉 가졌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하나도 뭔가 억지로 막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얼굴들로 전도를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교사님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속으로 성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빛나는 그런 멋있는 제자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윤영부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나중에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윤영부 친구들. 아마 그런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다 될 거라고 선교사님은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갈 길을 모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갈 길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방향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확실한 이스라엘과 민족을 가야 될 분명히 정해집니다. 이 길을 우리는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는 그 길에 무엇이에요. 이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먹어서 오늘 주일 말씀 설교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선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예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도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그 길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멋진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요? 아니면 실수하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막 실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 인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발걸음을 절대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교회에서 오늘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꼭 그 사실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혹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고민했을까? 선교사님도 고민도 많이 해본 적 있어요. 뭐 걱정은 안 해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성장님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어느 순간 뭔가 막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잠깐 실수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나 막 고민할 텐데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사단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도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깊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냐면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이 정말로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허상과 실상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요 최근에 들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 많이 합니다. 과연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RUTC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까? 매일매일 가면서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결단 내려야 돼요. 이 결단이 안 내려지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꼭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이 결단을 내릴 때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 업무는요. 복음 전파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 사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버렸어요. 다시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는 일이 없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뜻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었냐면요. 지식과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함을 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살려고 하는 그 렘넌트에게, 뜻을 정한 렘넌트에게 이런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 주셨어요.
그죠?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그 시대, 다니엘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도 살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돼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있었냐면요. 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만든 저 금신상 앞에 절하라.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심지어 조사의 어인 찍힘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그래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요.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나요? 앞으로 선교지를 향해 갈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나요?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 갈 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나요? 그런 친구들을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친구도 꼭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서밋이 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 소미사님, 저 그리스도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넓게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똑바로 고백하는 친구겠죠. 그리스도가 세례요한 이런 거 아니겠죠. 그리스도 비슷한 엘리야 이런 거 아니겠죠. 그리스도 비슷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그리스도 아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똑바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송사님 집에는요. 저기에 보면 우리 정날이라는 랩런트가 이렇게 써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큰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인 게 있어요. 선교사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걸 늘 한 번씩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무엇으로도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 확신 가지셔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짜증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일부터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윤현부 친구들은요, 생명이 있어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 다하는 것까지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홍전사님과 함께 알류티시에서 밤에 하늘을 봤습니다. 여기 알류티시 오면요, 하늘에 막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하늘에 별이 막 쏟아져요. 와, 캄캄한 밤에 별이 얼마나 빛나는 별, 희미한 별, 약한 별 막 보이는데요. 어느 별은 유달리 빛나는 별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빛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을 확신 가질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그죠?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내가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야.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2, 3, 7과 5천 종족을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우리 렘넌트야. 그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향해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기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우리 윤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현부 친구들이 먼 훗날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름이 전 세계 온 세상 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우리 윤현부 친구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라 하늘을 뵈면 같이 빛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그런 중요한 렘넌트요 소중한 사람임을 확신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무 친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그런 멋있는 미래 살리는 후대 살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 3, 7의 5총종 중에 주역되고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1월 달부터 자고 오늘도 이렇게 드리겠지만 필립 선교 저금 헌금통, 선교 저금통에 모았던 동전을 이 저금을 선교 헌금을 이 시간 우리 아까 영상 봤죠? 거기 필리핀에 지금 알류티시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보통 우리 12월 달에 전달이 되는데 이번에는 자선님 가신다 그래서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을 지금 이제 제가 못 가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위임해서 우리 홍자선님께서 홍하람 자선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1월 달부터 모았던 거를 다 우리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선사님께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선사님 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RUTC 건축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금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 이 물질이 이 RUTC 건축에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아니면 수대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귀중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로 드려서 기도와 마음을 드려서 또 정말 237 오순종족 살리는 또 필리핀의 쌈방시안에 RUTC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필리핀 니자 전도인 오셔서 그럼 또 하겠습니다. 다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의 일 나오시며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영적 서밋으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먼저 서론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실수할까 실수 안 할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해요? 함께 안 해요? 맞아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결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부르셨어. 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사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셨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 대충 알아야 될까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
확신 가져야 된다 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하셨어요.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 되어야 된다 하셨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오늘 아니까 내일은 몰라도 돼 아니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다 하셨어요. 알겠죠? 이 여섯 가지 언약 붙잡고 한중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셔서 필리핀 선교 특강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인사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지? 고무스타, 안녕하세요. 고무스타. 마간당 오마가. So today, we will be traveling back to the Philippines. 오늘 다시 또 필리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be introducing another enriched people group from the Philippines. 오늘도 새로운 필리핀의 새로운 미전도 종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gin our presentation today, let's remember the covenant that we are holding on for the whole year. It's in Isaiah 54:3. For you will spread abroa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your offspring will possess the nations and will people the desolate cities.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올해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As we listen to this presentation, let's really hold on to Philippines as the land that we can pray for 24 hours. 그러면서 우리가 필리핀에 24시간 우리가 기도할 날에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Okay, let's continue. 시작하겠습니다. Okay, so let's just review the Tagalog words. Kumusta? Kumusta? Next is thank you. Salamat. Salamat. Thank you. Bye is paalam. Paalam. Bye. When you say sorry, patawad. Patawad. Sorry. When you are happy, you can say masaya. Masaya. Happy. 행복해. But if you are sad, you can say malungkot. Malungkot. 슬퍼요. And our greetings in the morning. Magandang umaga. Maganda umaga. Good morning. In the afternoon, magandang hapon. Maganda hapon. And in the evening, magandang gabi. Magandang gabi. Today, I will be teaching another Filipino phrase that is very important. Maybe we go to the Philippines. 오늘은 새로운 문장이 하나 배울 건데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How can I introduce myself? 어떻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You can say, Kumusta? Kumusta? Ako? Ako? Si? Si? Your name. 아코 씨 하고 자기 이름 말하면 됩니다. 아코 씨 주안, 아코 씨 리자. 아코 씨 리자, Kumusta? 아코 씨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 아코 씨. 아코 씨. Okay, next let's learn the Tagalog word for the gospel that we hold on. Jesus is the Christ. In Tagalog, it is Si Jesus ang Cristo. Si Jesus ang Cristo. 예수님 그리스도를 Tagalog으로 말하는 겁니다. Okay, let's continue. 따라. 따라. 따라 가볼까요? 따라. Let's go. Let's go. 따라. 따라. Okay, let's remember again the whole Philippine island.
with the three main big islands. Luzon, Visayas, Mindanao.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필리핀은 세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루존, 비사야, 민다나오라는 섬입니다. Looking at this picture, actually the this map shows the different ethnic groups from the Philippines. So 여기 보시면 이 색깔별로 각지 다른 민족들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Okay, to continue. So these are the 30 people unreached people groups from the Philippines. 여기 보이는 30개의 미전독 종족들의 사진입니다. And last time, 지난 시간에 I introduced Agdak Kabaluan and Hanu. Okay, Agdak Kabaluan and Hanunu group. 지난 시간에 Hanunu 그룹이랑 Palawan 그룹을 소개했었습니다. 네. Okay, and the lower part is the new people group. It's Maranao Lanao. 저 밑에 보시는 오늘 새로 그 소개할 그룹이 보면 밑에 있습니다. 네. Okay, so today it is Maranao Lanao group. 오늘 소개할 민족은 마라나오랑 라나오 그룹입니다. They are found in part of Mindanao. 그래서 이 종족들은 민다나오 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So the Mindanao part, they are in that colored part. 네, 저기 보시는 빨간색 지역이 이 민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So this picture shows the Maranao people, the present and the old Maranao people.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과거의 마라나오 종족 사진과 현재의 마라나오 종족 사진입니다. And it is said that Maranao is only found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마라나오 종족이 특이하게도 필리핀 나라에서만 발견된 종족이라고 합니다. And you can find them around Lanao Lake. 이 종족들은 호수 라나오 호수 근처에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And their houses are like this. You call this Torogan. 그리고 토로간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Next, for living, they do agriculture and fishing.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합니다. They also have talents in weaving. 그리고 이렇게 실을 짜는 재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nd from this, they have their own clothing. 그래서 이렇게 천을 짜서 자식이들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는다고 합니다. They are also good with metal works. 그리고 금속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일에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And they have their own art. 그리고 자신들의 특별한 예술이 있는데요. But as you can see, this main figure of their art, it's Sarimanok. 이게 이제 그 종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술 작품인데 사리마녹이라고 부릅니다. But it says good fortune for them. 이 그림이 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For their music, they have kulintang. 그리고 kulintang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y have their own dance. You call that. They are actually it has many names. 그리고 많은 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춤의 이름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And their belief, even if they are Muslim Muslim people. They have still believes in amulets and superstitious. 그리고 이 종족들은 이미 무슬림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과 많은 미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And like in that part of Mindanao, Marawi War happened. 그리고 이 마라위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As you can see from the presentation, Maranao people are the people who is apart from God. 오늘 보셨듯이 마라나오 사람들도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They have very rich culture. 하지만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But we know that they lack the gospel. 하지만 지금 그들의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And but we know as the remnants, the only way to go back to God is through Christ.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That is the identity that you hold today. You are the one remnant who know deeply and correctly about Christ.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깊이 알고 있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He became the true prophet, true priest, and true king who sold everything.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입니다. Let's remember, I am the remnant who can do me 24 hours. The field 24 hours and the church 24 hours. 우리는 정말 나 24, 현장 24, 교회 24 할 수 있는 렘넌트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And you are the spiritual watchman, spiritual doctor, and spiritual ambassador who possess really only Christ.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소유한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And really possessing these spiritual things, we can think of the Philippine island for 24 hours.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필리핀 이 땅을 24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Because you are the remnant who really possess the 24 hours. 왜냐하면 우리가 24시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Okay, next. Actually, this is a part of a mission. 오늘 새로운 미션인데요. As a remnant. How can I become a platform, watchtower, and antenna to save the Maranao Lanao tribe?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라나와 라나오 종족에게 복음까진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망대가 될 수 있고 안테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next, in your summit time, 그리고 우리 summit time 가질 때, learning about Maranao Lanao today. 오늘 저 마라나와 라나오 종족에서 배웠는데요. Imagine yourself going to the Philippines.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 And how can I share Christ to the Maranao Lanao tribe? 마라나와 라나오 같은 미정적 종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서밋 타임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살람. 자, 우리 오늘 새로 배운 종족 이름 뭐예요? 네, 마라나오, 라나오 종족이에요. 우리 종족에 대해서 오늘 미션 주셨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미종족에게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주 동안 이제 집중 훈련을 잘 마무리했어요. 어제 전사님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박선아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안 돼서 전사님이 어제 한 3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보길 바랍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나요? 3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2주 동안 너무 즐거웠지요? 네, 맞아요. 전사님이 이 훈련을 마치면서 또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훈련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들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도 우리 하반기에 많은 훈련들이 있을 텐데 그때 또 훈련을 함께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실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전도운동이어 나갈 나는 누구? 랩런트. 예,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만 광고하고 마칠게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 우리 노승준 랩런트. 집중하세요. 노승준 랩런트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는데요. 주보에 한번 적어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전도사님 휴가 일정이 8월 23일 화요일부터요. 9월 1일 목요일까지 10일간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유럽으로. 와, 자, 진짜로 갑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유년부 메시지는 이미자 전도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10일 동안 영적 서밋 타임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로 체크하셔서 소통하시고 인도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은 영적 서밋 타임 없습니다. 자, 대표 기도 계속 랩런트들이 하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현금함 넣어주시고 현금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3주차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7월 25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집중훈련을 계속해서 인도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집중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 GS쿨 캠프 신청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 시스템, 우리 하나교회 영상 시스템 너무 최고다, 그죠? 비대면인데 대면처럼 우리 소명시 선교사님을 눈앞에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식기도, 기도 제목이 필리핀 바기오 하나복음을 두고 계속해서 정식기도 해주세요. 오늘 선생님도 화면으로 뵀다가 오, 석진 목사님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같았어요. 청년. 와, 너무 멋진 목사님인데요. 잠시 모시고 랩런트 운동의 주역 대신 우리 오석진 목사님 랩런트 24시 찬양인도 한 번만 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찬양인도 될까요? 우리 반주자 사라지고 없어요. 반주 심사랑 선생님 오셨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랩런트 24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광고 마칠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죠? 윤현부에 오셔서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 오석진 목사님과 함께 랩나트 24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되나요? 예. 악수 한번 해봅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온다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375 천종족의 정복자입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진 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가진 자 So very much.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 잊었는데요. 리자 전도인과 체담이 통역해 주신 지사님. Thank you so very much.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짧게 소통하고 우리 줌도로 냄난들은 선생님과 소통하고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